지금 별내 아이파크, 별내동 아이파크 1차고요. 1601동 2호 라인. 대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조그만 소창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51동이고요. 지금 뭐 보면 방충망이 다 찢어진 거 보이나요? 모여가 그냥 빠져가지고 방충망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거 전체 30메시 모노 필라멘트로 교체할 거고요. 보시면 뭔지 보이십니까? 청소가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할 때가 지난 곳이니까 잠시 후에 다 설치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완료 하고예요. 창호는 가로가 메다 30 정도, 미세방충망 30메시 모노 필라멘트로 했고요. 나머지는 메다짜리로 6개, 그리고 소창 하나 작업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창 하나, 둘, 세 개. 대창 세 개 하고요. 여기도 대창 하나, 둘, 세 개. 세 개. 일곱 개. 대창이 일곱 개. 대창 일곱 개. 그리고 작은 창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방충망은 다 교체를 했고요. 저쪽에 하나 하고요. 방충망은 다 교체를 했고 이제 모에어 갈아야 됩니다. 모에어. 이거 보시면 오늘도 지나가다 손님 많이 물어봤는데 보시면 보여야 될 텐데 뭔지 보이나요? 먼지. 지금 한번 털었는데도 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지. 이 모여 털만 다 이제 새 걸로 다 교체하면 교체 작업은 다 끝났고요. 올라가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내 아이파크 1차고요. 여기는 방 하나 첫 번째. 오늘 비가 오는데 미세방충망 여기 하나 했고요. 대짜리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대짜리 하나. 저 방 하나에는 대짜리 두 개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렇게 빗방울이 들이치면은 맺혀서 떨어지면서 먼지까지 다 청소가 됩니다. 빗방울은 안으로 덜 들어치겠죠. 아무래도 촘촘 미세방충망이다 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방 하나에 대창 두 개. 그리고 이쪽에도, 잠시만요, 사장님. 사진 보시고요. 이쪽에도 대창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이게 미세방충망이라서 물도 덜 들이치고요. 네.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먼지 쌓여있던 것도 이 물로 다 씻겨 내려가요. 청소도 용이합니다. 여기도 대짜리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만 한 번만 손 좀 봐주세요. 어떤지 뭔지 여기 좀 봐봐. 볼게요. 여기 주방에도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갔고요. 거실 좌측에 여기 엄청 큰 방충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매달 30, 매달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방충망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좌우 대짜리 두 개. 거실 우측이요. 시야도 많이 좋고요. 우측에 대짜리 하나, 이쪽에도 작짜리 하나. 그리고 안방에 1601동 여기는 여기 원래 없는 거예요? 홀로 빌려야죠. 여기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방충망이? 네네네네. 이쪽을 가만히 있어보자. 그쪽으로 갔다 놓으면 되겠는데요? 아니, 아니요. 이쪽으로 나요? 그쪽이 열어요. 아, 여기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근데 이게 닫힐 찌게 바뀌었나? 네. 여기서, 잠깐만. 콩콩콩콩. 봐봐.